공장이 한 번 멈추면 조업 손실이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게 석포 재련소 측의 주장이었죠. 재련소를 통해 생계를 이어가는 석포면 주민들도 공장이 멈추면 생존권을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이번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계속해서 홍석준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환경 단체 박살내자! 행정심판을 앞둔 권익위원회 주변에는 조업 중단 결정에 반대하는 석포 주민들이 아침부터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주민들은 환경단체의 여론몰이에 석포 지역 전체가 붕괴 위기로 내몰렸다며 격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남의 밥상에 뭐 재뿌리고 이거 공나라 나나라 아무 상관도 없는 대구에고 뭐 저 밑에 안동이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이 남의 동네 와서 이래라 저래라. 그런데 폐수 방류에서 비롯된 이번 조업 중단 명령과는 별도로 석포 재련소는 2015년에 이미 토양 정화 명령도 받았습니다. 중금속에 오염된 공장 땅을 2년 안에 정화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을 통해 간신히 내년 6월까지 시한을 연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법이 정한 방식대로 토양 정화를 실시하려면 역시 공장 가동을 일시 중단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석포 주민과 재련소 직원들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폐수 방류로 인한 조업 중단에 이어서 토양 정화 명령까지 이행해야 하는 재련소 측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